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우, 정말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이게 지금 바람개비 사랑초예요. 피기 전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활짝 피면 이렇게 되지만 피기 전에는 이렇게 겉모습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 제 목소리 영안 좋죠?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계속 안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나아져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습니다. 계속 그 지난번에 제가 씨앗 나눔 해드린다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계속 많은 분들이 씨앗 나눔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눠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씨앗 나눔 마감하려고요. 오늘 밤 12시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나눔 원하시는 분 이렇게 드릴게요. 콩 하나로 나눠 먹듯이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 나눔할게요. 왜냐면 저도 댓글로 나눔 원합니다 했을 때못 받으면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진짜 다 원하는 만큼 다못 드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다 나눔 해드릴게요. 주소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제 댓글 고정란에 제가 제 카톡 아이디 남겨놓을게요. 그 아이디 들어오셔서 씨앗 나눔 원합니다 하고 주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씨앗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카톡 아이디 찾아오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댓글에 주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목소리 불편하게 해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근데 빨리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여러분들 감기 정말 무섭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맨날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했는데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추위에 모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꼭 보내주세요.